지금 나가야 진짜 지구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 영화 센과치로 행방불명의 조용한 그 거리의 느낌이 나요. 네 여러분 나왕입니다. 현재 저는 대만 타이베이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이번에 운이 좋게 신베이 지역 관광 초대를 받았습니다. 직원분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있는데 저분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오늘 세계행을 하면서 이렇게 플랜카드 들고 누가 기다려주는 건 처음. 오늘 마이크 가지고 오셨대? 선물을 라면을 다 이렇게 설명서를 적어 가져오셨어요. 케이크샵. 이게 대만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것들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참고하시면 대만 여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현재 저는 타이베이 중앙역에 있습니다. 대만의 신베이 지역을 여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신베이 지역은 신베이는 대만의 북부에 위치한 특별시입니다. 인구는 약 400만 명.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를 둘러싸고 있는데 신베이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펀, 지우펀, 예류 지질공원 등 한국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만 여행을 갈 경우 가장 많이 가는 지역이 이 신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베이 지역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스펀, 지우펀을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기차 왔다. 도착을 했습니다. 오자마자 천둥이 하늘에 날고 있는 모습을 이걸 왜 날리나 좀 궁금했었거든요. 과거에 이 지역에 산적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고 마을에 남아있던 주민들이 산적이 이 마을에서 나갈 때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저 천둥을 사용했다는 게 유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것도 유명하대. 땅콩 아이스크림. 네, 땅콩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청 잘하시네요. 먹어야겠다. 네네. 되게 잘생기셨네요. 여기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있네. 다 여자 손님으로 꽉 찼습니다. 땅콩 아이스크림 하나. 아 네네. 이거 고수 괜찮아요? 네, 고수 좋아해요. 아, 예. 잠시만요.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해요? 배웠어요. 배웠어요? 고수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은 하나 처음인데 굉장히 맛있네요.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되게 시원하거든요. 이 디저트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아이스크림이 아니게 되는 아이스크림. 되게 독특하다. 디저트 가장자리에 있는 땅콩 아이스크림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장사 잘 되는 이유가 천둥의 단면을 꾸미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죠. 대만에서 천둥을 이렇게 날릴 수 있는 장소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기 바로 스펀인데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숲이 되게 많은데 불이 나지 않을까? 또는 쓰레기가 생기지 않을까? 근데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 지역이 지리적인 이유로 1년에 200일이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불이 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고요. 천둥이 상공에서 힘을 잃고 떨어지고 나서는 그것을 컬 사람들이 떨어진 천둥을 가지러 가는 수확한 천둥의 개수대로 이제 페이를 받는 그래서 자연, 관광객 그리고 여기 지역 로컬 상인들까지 완전 윈윈인 같은 또 동포로서 또 요 천둥 여기서 또 해줘야죠. 네 색깔이 250 저거 하면 되겠다. 여기 3번은 이렇게 세 개 기본에 밑에서 하나 더 고르실 수 있어요. 아 잠시만 3초만 주세요. 아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10년? 넘었어요. 와... 근데 어쩌다 하시게 된 거예요? 이 마을이 예전에는 그냥 흙이 안 날렸어요. 그냥 폭포. 이 동네 이장님이 저쪽 동네 이장님하고 이거를 날리는 걸 내기를 한 거예요. 누가 도망간다. 아... 더 높이 날아가나. 높이... 술래기. 재밌네. 술래기. 그래서 술래기. 그러다 그걸 여기 지나가들은 일본 분들이 보고 재밌잖아요. 네. 날리는 거. 사서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씩, 두 개씩. 내가 공부한 거는 뭐 산적들. 네,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있고 두 개 다 해요. 아 진짜요? 네, 두 번째 스토리도 재밌네요. 네, 그것도 재밌어요. 네. 저도 이 동네 분들한테 낸 거예요. 저 여기 이 마을에 산 지 거의 20년. 이 마을에 산 지 20년? 20년 다 돼가요. 사장님 돈 많이 버셨겠는데요. 많이 벌었어요. 근데 솔직히 코로나 때 네. 집세로 다 빠져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였어요. 여기 다 그래요. 회심만 되고요. 네. 몸을 많이 하시면 옷에 묻으세요. 그래서 네. 그럼 가용 엄마가 추천하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공간은 아무래도 중요하죠. 중간이죠. 중간. 만약에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고요. 아. 만약에 좀 많으면 여기부터 이렇게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기 하트빵 하나
보인다. 글자 크게 쓰는 게 포인트네. 아 대박. 로이펑 한승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사람 엄청 많죠? 아기자기하게 귀엽네. 이제 지우펀을 갈 경우에 여기서 환승을 많이 하거든요. Take a picture. Sure, sure. It's like for YouTube. Oh. Oh, yeah. Where from?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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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Taiwan. Thank you. Yeah. How old are you? 17. 17. 아, 10대구나. 사진 찍어줄 사람을 찾고 있더라고서 제가 찍어줄까 해서 방금 찍어줬거든요. 이제 인연이 됐는데 가볍게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역시 대만 야시장이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와 진짜 활기차다. 여기 재밌는 게 있네. 루이팡 푸드코트. 우와 대박. 완전 약간 포장마차 감성이네. 저 철판 요리 너무 맛있겠다. 아, 저기 뭐야? 이거요? 감사합니다. 치킨, 프라이 치킨. 예예예. 셰셰, 셰 뭐야? 어. 이거 드세요. 시장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치킨 먹으라고 애들이 주고 갔어. 야, 자리 났습니다. 영어로 적혀 있어서 주문이 어렵진 않네요. 국물이 먼저. 우리나라 탕국이랑 맛이 비슷하네. 고추를 볶아가지고 한 사람씩 이렇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간이 적절하게 돼가지고 엄청 맛있네. 여기를 먹고 앞에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주문한 흰징어. 상추랑 오이를 가지게 볶으니까 오징어 비린내도 안 나고 담백한 맛 나면 따라. 와. 아, 소스가 우리나라 추어탕, 추어탕의 향이 나면서 독특하네요. 잘 먹었습니다. 먹고 나오니까 해가 저물었네. 아 괜찮았습니다. 여기 루이팡에 오면은 푸드코트 들려가지고 현지인들 사이에서 한 끼 밥 먹기에 굉장히 괜찮다. 이제 지우펀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지우펀. 오, 버스 엄청 좋네. 오케이. 여전히 예쁘구나 여기는. 이야. 지금 당일치 오신 분들이 살 빠질 시간이어서 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네요. 어쨌든 지우펀은 내일 아침부터 구석구석 둘러볼 계획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9시 10분 정도입니다. 같은 숙소에 지내는 친구가 지금 나가야 진짜 지우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그 영화 센과치로 행방불명의 조용한 그 거리의 느낌이 나요. 와 봐봐. 원래 여기 사람 엄청 많잖아. 원래 이 지우펀이 발을 디딜 데가 없다고 지옥펀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야. 그 뒤에 가정집. 지우펀의 골든타임은 9시입니다. 9시. 제가 알기로 여기 9시 반에 불이 다 꺼진다고 들었거든요. 어, 지금도 이렇게 사진 찍는 분들이 있죠. It's beautiful. So beautiful. Yeah. Can I get by here? Yeah, yeah, go ahead. Where from? Boston. Boston? So far from here, right? Yeah. Yes, we noticed when we flew forever. Oh. Worth the trip. Oh, it's worth the trip? Yeah. Yeah, sure. From? Korea. Oh, yeah. So like family? What, daughter one? Uh-huh. Daughter two. Oh God, I envy you. Oh. So nice, like mother take a picture of her, like daughter. Yes and no, so, but thank you. Oh, when I see you, I miss my mom suddenly. So I'll send you, send her a picture. So I now, I am taking a video oh, yeah. to send my parents. Oh yeah, that's nice. Yeah. Maybe someday my children will do that for me. Maybe, I'm sure, I'm sure. Because she got the memory because of you. Yeah. Enjoy your travel. You too, bye. 와. 여기죠? 지금 여기죠? 여기입니다. 오합시에 이런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Do you know Spirited Away? What? Spirited Away? The movie? Ghibli. Ghibli. 아, Ghibli movie. Yeah. Animation, right? Yeah. Sengachiro. Yeah. Where from?
from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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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to see you. Nice to see you. From Korea? Yeah, from Korea. Okay. Nice to meet you. What is your name? Aaron. Aaron. I am Nakhan. Nakhan? Yes. You're traveling or? Oh yeah, I'm now interviewing myself. Actually, this is my second time to visit Japan. But it is first time to see nobody here. Ah, I see. It's amazing. It's quiet. Quiet, I like it. Amazing, huh? How about you travel? Thailand, uh-huh. And Japan, uh-huh. Now here. Let's like share. Let's yeah. Where in Korea are you from? From Busan. From Busan. Do you know? Yeah, I have many friends from Busan. Oh, really? Busan. Today you got a new friend. New friend, yeah. 친구, 친구. 친구. Do you like Twice? Twice? Yeah. She is Angel, huh? Oh, who? Who's your favorite? Chio. Chio. Ah, C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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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there's a store here, a store, a restaurant, I pass by, Jeongyeon and Tsui. Visit here? They visit. They have photos there. Where? Yeah, I can't. It's a maze. I can't find. But you should try and find. I have to find. Yeah. Good luck. Cheers. Okay, take care, man. Yeah, man. 안녕하세요. You can speak Korean.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더. Ooh, from where? From Taiwan. Taiwan? Yeah, I'm Taiwanese. Tainan. Tainan. Yeah. I love Tainan. Yeah, so good. Let's food is so delicious. Yeah, I think so. 여기 10시인데 프로네, 프로. 여기 사진 찍어야겠다. You take a picture with me? Okay. 현재 저는 지우펀의 다음날 아침이고요. 다행히 오늘 날씨가 나쁘지 않다. 지우펀은 이 시즌에는 거의 대부분이 비가 온다고 해서 아침에 뛰지 못할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달리기에 딱 적합한. 그러면은 오늘 아침부터 구석구석 이곳을 살펴보시죠. 지우펀은 이제 19세기 후반에 금광이 발견되면서 급격하게 발전한 마을. 그러나 이제 이 금광 산업이 쇠퇴한 후에 조용한 마을로 남아있다가 오늘날 한국 사람들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타이베이 근교의 응지 지우펀입니다. 역시 여기가 고바이 산지 연속이니까 난이도가 조금 있는 코스네. Thank you. What is this? Dry strawberry. Dry strawberry. You from Korea? Yeah, from Korea. 건조딱이. 건조딱이. 네.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한 개 350. 세 개 1,000원. What is this? 버숭아. What? 버숭아. 황토. 맛있다. Can you recommend good restaurant here? No. No here. Breakfast. No breakfast. You have to go to Family Mart or 7-Eleven. No, you have to. Can you please? You know, Japan, no breakfast. No breakfast. Yeah. 아침에는 이렇게 장사를 준비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장인이네, 장인. 이거구나. 아침에 볼 수 있는 풍경이 또 다르네요. 잠깐만요. 한국말 하실 줄 아네요? 리터. 리터. 뭐예요 이게? 아리산 고산차. 아리산 고산차. 예, 아리산 고산차. 이거 동딩 고롱차. 진한 거, 다른 거. 마셔도 괜찮아요? It's okay? Okay, okay. 저랑 거. 이게 더 맛있네, 동딩 차. 예, 동딩 고롱. 이게 얼마야? 100g 600. 好吃，好喝，好吃，好喝，好喝，好喝，好喝，好吃，嗯，是的，好吃，好喝，好喝。 너무 좋은데? 한층 관광객들이 이 시간부터 엄청 많구네. 지금 시간 9시 반 정도 되거든요. 내 생각에 1번 투어 팀이거든요. 아침에 조깅하니까 사람 아무도 없을 때 편안하게 시식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먹을 필요가 없겠는데. Good morning.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직원분들의 표정도 엄청 밝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일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피곤해지고 얼굴이 안 좋아지잖아. 근데 아침에는 되게 활기차고 사람의 표정이 굉장히 좋다. 여기도 택배 상자를 나르는 모습. 골목이 완전 구비구비네. 제가 사실 아침 일찍 나온 이유가 이 시간대에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거든요. 그곳을 지도를 찾아가고 있는데 완전 미로입니다. 미로. 야, 여기 맞아? 아, 저 비가 오네. 야, 가는 길이 꽤나 미로다. 미로.
야, 마을 중턱에서 바라보는 지구판의 느낌은 이런 분위기. 보슬비가 내리고 있는데 신비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 도착했다. 바로 여기가 지우펀의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청공사입니다. 입구에서부터 대만의 전형적인 사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지금 비가 와서 그런데 날씨가 좋을 때는 여기서 지우펀을 내려다볼 수 있는, 지우펀의 절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인데 오늘은 안개가 가득 차 있네요. 덕분에 또 이런 신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사원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현지인 분한테 촬영 동의를 받았습니다. 와, 너무 예쁘네요. 여기서 부처님도 모셔져 있고요. 와, 디테일이 대단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는 청년 언어들을 들고 있는 관우 장군도. 여행을 하면서 그 나라의 사찰을 방문을 하면은 그 지역 로컬 사람들의 어떤 신성적인 부분에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뭔가 절을 갔다 와서 그런지 마음이 굉장히 정수가 된 느낌이 느껴집니다. 정비를 하고 지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을 했고요. 저녁까지 좀 구석구석 둘러보려고 합니다. 지금 첫 번째 가볼 곳은 여기 센가 치유랭방국에 나왔던 센 아버지가 먹었던 음식을 파는 집이 또 여기 있다고 합니다. 어, 찾았습니다. 이 집이야. 이거야. 이 음식이죠. 니하오. 니하오. Can I eat inside? Yeah, oka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sorry. Hi. 제가 이 지우펀에 오면 이건 꼭 먹어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먹게 되네요. 태어나 처음 보는 형태의 음식입니다. 맛있다. 이거 식감이 되게 다르다. 대만 요리 특유의 한약재 맛이 나는 고기. 탱글탱글한 식감. 매우 잘하네. 하우츠! 비 오니까 미트볼 국물 요리. 살짝 맵네요. 잘 먹었습니다. 비 오는 날 뜨거운 국물을 먹으니까 와, 시원하네요. 와, 이것도 알아 먹어보자.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 어, 진짜 감사합니다. 요, 시에 하나에 45 이렇게 하네요. 마늘 같이 먹어? 마늘? 마늘 같이 먹어. 같이 먹어? 생마늘이네요. 생마늘이랑 소시지랑. 마늘이 탁 들어가니까. 아침 준비를 하시던 그 가게네. 스윗 파로볼 이거 하나 먹어봅시다. Can I get one? Okay, I saw her. Local style. I see in the paper. You can speak Korean? Just a little bit. Yeah. Oh my god. 와, 이렇게 좋구나. 파로볼. 고맙습니다. 여기 가게 사장님이 현명하다. 개인적으로 가게 인테리어에 등불을 다셨어. 웃고 어떻게 보면 등불을 보러 오는 건데 홍등이 저녁 밤이 돼야 켜지잖아요. 이 가게만 이렇게 홍등을 켜놔서 눈을 확 들어오는 거야. 장사가 안 될 수가 없지. 봐봐. 우리나라 팥빙수 같은 집. 팥빙고 아이스크림 맛이야. 도착했다. 이곳이 승평희원이라고 이 지우펀 마을의 영화관이라고 하거든요. 영화집 볼 수 있나? 진짜 감사합니다. 한국말 다들 너무 좋으시죠? 가볍게 보고 왔는데 지우펀의 지방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금강이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지만은 금강이 기능을 잃고 나서는 젊은 사람들 당연히 다 떠났고 이 지방 소도시 여기 지우펀도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가 담긴 영화였습니다. 4pm? 언니? 언니미? 언니미? 오케이. 밖에 좌석이 있는데 쉐쉐. 저 앞에가 제일 좋은 좌석이고요. 오늘 그래도 비가 좀 와가지고 사람이 좀 많이 없는 편이네. 다과류를 세팅해 주시고요. 차를 밑에. 뜨거운 물을 먼저 붓고 거르고요.
아. 아니, 덮는 거야? 오. 오. And this one is very hot. Very hot. Yeah, smell. So smell. You can do this. 아, cold 하니까. 아, 예, 예. 어. 향이 엄청 깊다. 입안에 은은하게 향이 퍼집니다. 아, 저는 혼자서 마시고 있는데 친구나 연인이랑 같이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맑아졌어. 지우펀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설치해서 관광 유치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곳들을 방문하면서 지우펀의 저녁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 저희가 저기서 차를 마셨죠. 이 차 건물의 바로 밑에 네온 사인으로 포인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인증사진도 찍기 좋고 여기서 또 보는 뷰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저녁이 되니까 일본 관광객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아까 아침에 여기서 조깅을 한 곳이죠. 이쪽 구역은 조금 조용하거든요. 조용한 분위기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면 이쪽 길, 다음 포인트 가는 이 길을 공략하시면 좋겠습니다. 등이 켜져 있죠. 그러니까 아는 분도 여기 오는 거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맞은편에도 여기도 있습니다. 소망을 적은 종이가 여기 달려있네요. 영어가 많네. 한국어 또 있네요. 불어 뭐 다 적혀있는 건 한국어도 적혀있습니다. 포인트는 여기서 또 그대로 길을 따라서 쭉 가면 이런 풍경이 이런 곳이 있다. 지우펀에서 홍등이랑 사진 찍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 많은 저 찻집에서 찍는 사진은 예쁘긴 한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혼자 독사진을 찍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포인트들에서 더 유명해지기 전에 사진을 찍으시면 좋다. 여기죠. 이런 스팟이 또 있다. 2024년에 이렇게 지우펀에서 새로 만들어진 포인트입니다. 지우펀 여행을 마치고 타이베이로 돌아갑니다. 오늘 저녁에는 유명 호텔에서 숙박을 할 예정입니다. Can I take a video? Yeah. You're going to Taipei station. Taipei anywhere is okay. It's okay? Okay. Can I go with you? Okay.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사진 찍어준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나오면서 만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버스 같은 거 물어봤거든. 가는 길에 태워준다고 이렇게 지금 타게 됐습니다. 시시 시시. 오카치. 시시.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트윈스 트윈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 예 예 오케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아 진짜. 대만 여행하면서 느끼는 게 대만 사람들 진짜 친절합니다. 오케이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엄청 좋네. 와 이런 분위기. Yes, can I check in? 아 담당자님이 주신 거구나. 아 방 좋았으면 좋겠다. 우와 엄청 넓네. 우와 대박. 어 굳이 이렇게 침대 두 개 주실 필요는 없었는데. 아 지우펀도 물론 좋았는데 여기가 더 좋... 아 여기 책상, 소파. 그리고 지금 밤이 늦어서 뷰는 안 보이는데 여기가 또 바닷가 바다 뷰라고 하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아마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와 욕실도 되게 넓습니다. 세면대가 두 개 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지우펀에서 호텔로 잘 돌아왔고요. 잠을 자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샤워 들어가자. 아, 이런 뷰구나. 오, 좋다. 와, 저기는 배들이 있네. 아, 꿀잠 잤다. 어우 고기 뭐 야채 브로콜리 오 되게 잘 나오네요. 여기서 또 다음 시 아침에 이 정도 아침 먹으면 될 것 같고.
밥 맛있게 먹고 나왔고요. 지금 호텔 관계자분께서 호텔 투어를 시켜준다 하셔가지고 VR room. 아하. 이거 놀이 시설들이 엄청 많네. 아 완전 호텔만 있는 게 아니네. 와 저기 와 되게 좋네. 와 오. 여기 야외 수영장이네. 되게 가족 친화적으로 디자인된 수영장이네요. 아 여기가 애프터 눈 티를. 어, 쉬어. It's Danshui famous. Fish chips. 체크아웃을 하고 나왔고요. 대만에 도착하자마자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또 밝으면 밝은 대로 매력 있는 곳이 여기 대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도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여행기에서 봅시다.